저희 UCL 세라픽틱스는 카앤케어를 기반으로 한 고형암 치료제 회사이고요. 인체 내에 있는 면역세포를 기반으로 하여서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신약 개발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세대 면역항암제는 인체 내에 있는 면역 반응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 방식으로 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항암제이고요. 그중에서도 2000년대 초반 항체를 기반으로 한 면역항암제가 선두 그룹으로서 이끌었고, 그 이후에 인체 내에 있는 면역세포 자체를 기반으로 한 항암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UCL 세라피틱스 대표이사 정수영입니다. 저희 UCL 세라피틱스는 인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면역세포를 기반으로 하여서 유전자 도입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이를 통해서 고형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회사입니다.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하여 CAR라고 불리우는 암을 특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도메인과 종양 미세환경이라 불리우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분비되는 두 가지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차별화된 CAR-NK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쟁 그룹들과 비교하여서 저희 카앤케 세포 치료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 미세환경이라 불리우는 고형암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조절하는 기능이 부여된 세포 치료제입니다. 종양 미세환경이라 함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저세포 및 면역세포들, 그리고 혈관세포 등과 같은 구조 단백질로 이루어진 환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암세포들이 다양한 약물이나 면역세포에 있어서의 저항성을 보이고 한계점들을 보임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희는 이 부분을 극복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으로 종양 미세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펩타이드 분비와 암을 특이적으로 인지하여 치료할 수 있는 CAR 부분이 도입된 형태의 차별화된 전략으로서의 카앤케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2년 10개월 정도든 아직까지는 초기 벤처기업입니다. 하지만은 앞에서 언급드린 것 같은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병원 및 학교, 그리고 여러 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MOU들을 맺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들을 인정받아서 저희가 초기에 팁스라고 하는 사업화 과제와 최근에 아기 유니콘 기업에 선정이 되어서 자금 및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저희가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기관 투자를 받게 되어서 여러 가지 초기 자금과 인력, 그리고 시설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텍 플랫폼이라는 내재화된 어떤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는 단순하게 CAR-T 세포 치료제 하나를 개발하는 게 아닌 환자의 맞춤형으로 암 종별로 다른 CAR 도메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에 맞춤형으로 종양 미세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저희가 분비하는 방식의 기반으로 도메인과 펩타이드의 조합으로서 다양한 환자 맞춤형에 대한 파이프라인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부분으로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텍 플랫폼이라 명명하고 있고, 단순히 파이프라인 확장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여러 글로벌 빅파마들과 초기 단계에서부터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초기 단계로서 글로벌 실적들이 많이 누적이 되지는 않지만은 코로나 종료 이후 올해부터 저희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세텍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리하고 고도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빅파마와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자체를 또 임상 진입을 위한 고도화를 진행함으로써 부분 자체를 기술 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고자 올해부터 BD팀을 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한 협업 및 학회 참석 등에 대한 준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와 같은 신약 초기 벤처 기업들은 앞에서 언급드린 파이프라인 자체에 대한 기술 이전이 하나의 핵심 모델이 성장 전략으로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존의 전통적인 스몰 몰레큘과 다르게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카도메인과 펩타이드, 그리고 공정 등에 대한 부분들 기반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빅파마들이 원하는 형태의 모달리티 또는 파이프라인들을 함께 논의하고 함께 개발해 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형태들로 외부 기업과 함께 일을 하고자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